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중학교 국어, 좋은 책 신사고, 일담원. 그죠? 이거 뭐라고요? 교과, 민현식이니까 민이네요, 민. 민현식. 자, 이제 내용을 하는데, 공부를 할 때 쌤이 뭐라 그랬어? 아, 요점 정리부터 외운 다음에, 요점 정리를 외운 다음에 전체를 쭈르륵 읽어. 빠르게 읽어. 빠르게 읽은 다음에 빠르게 뭐라 뭐 한다고? 빠르게 읽고 모르는 걸 체크해. 질문하고 싶은 거나 모르게 체크한 다음에 그걸 설명을 들어. 설명을 든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어.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요점 정리 외울까? 빠르게 읽고 밑줄 칠까? 3번 설명 들을까?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일까 할까? 문제 푸는 다음에 이걸 맞추는 방법을 다시 설명 들어야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심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요거는 설명을 들으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열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이게 첫 번째예요. 팁 공부법. 이건 1번 배운 거고, 또 2번 제목과 관련돼서 진달래죠. 꽃, 진달래도 꽃이고 꽃도 꽃이죠. 근데 두 번 겹쳐서 썼죠. 자, 진달래는 촉조, 소적세, 주견세. 이런 새가 이별을 해 주고, 죽으면 혼이 되는 꽃 새들이야. 서방 정토로 가는 새. 촉조, 주견세, 소적세. 소적, 소시적다, 소시적다 하면서, 이게 피를 토해. 피를 토한 게 꽃이 된 게 진달래 꽃이야. 이해됐어요, 진달래꽃? 아, 몰랐었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진달래꽃 봅시다. 진달래꽃은 뭐라고요? 화자가, 뭐라고요? 피를 통해서, 뭐라고? 새가. 새가. 그러면, 화자가 죽었어. 화자가 죽고, 죽어서 뭐가 됐어요? 새가 됐어요. 이 새가 뭘 보였어요? 피를 통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꽃이 됐어요. 그래서 분신. 왜? 이별을, 임과의 이별, 이게 걱정돼서. 희생과 사랑과 정성으로. 이게 시에서 뭐 있냐면, 이 누나가 죽어가지고, 누나가 죽어가지고, 이 동생들이 있는데, 새엄마가 왔어. 굶어 죽었어, 힘들어서. 그럼 동생들이 쭈르륵 있지. 동생들 소시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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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 배고프다 하고 맨날 소쩍소쩍 그렇게 하고 울었대. 이해돼요? 이런 시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상을 위해서 희생했죠? 굶어 죽었죠? 그 다음에 정성을 가지고 맨날 죽었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시각적으로, 시각의 특징이 있죠? 뭐가요? 진달래 꽃으로 피가 꽃으로 피었잖아. 그러니까 이별을 할 때, 이별을 안타까워합니다 할 때는 꽃을 뿌려주죠? 앞길을 축복하고, 그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굉장히 그 성공하고 들어오면 꼭 색종이 뿌려주죠. 색종이가 뭐예요? 꽃이죠. 그래서 산, 흩어질 산, 산화, 꽃을 흩어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산화공덕. 님이 가시면 거기에 꽃길을 뿌려주는 거야. 산화공덕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 연결됐죠? 자, 진달래꽃을 보니까 이거 보면 구성 보세요, 구성. 자, 이별의 수용, 이별, 아, 가시겠습니까? 근데 수용 체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나를 갈 땐 조건이 있어요. 역겨우면. 나보기가 역겨워. 찾아보세요, 역겨워. 그냥 가면 안 돼요.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역겹다가 뭐야? 디스커스. 토할 만큼. 역겨울 때만 가라고. 나보기가 역겨운데, 보기만 하면 토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떠나는 님. 그런데 뭐라고요? 내 고향에 있는, 고향에는 너 뭐라고? 꽃을 따다가 영변약산이 고향이에요. 응? 김수월의 고향이고, 북한 지역에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되고, 한아름 따다가 갔을 길에 뿌려오더라고. 이게 뭐라고요? 뿌리는 게 산화공덕. 산화공덕 꽃 밟고. 그런데 가시는 걸, 그럼 어떻게 바라야 돼요?
사뿐히 밟는데, 사뿐히 밟는데 절여 밟으래. 절여 밟는 건 비벼 밟는 거고, 사뿐히는 살짝이요. 절여 밟는 건 막 밟는 거. 가능해? 안 밟으네. 안 가능하죠? 사뿐인데 절여 밟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역설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역겨울 때 가세요. 가지 마세요. 진짜 역겨워요? 그러면 이렇게 가세요. 사뿐히 지려 밟고. 내가 내 정성인데, 내 정성 진짜 이렇게 무시하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에서, 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정성 무시하고 가실 거예요? 그럼 절 밟고 가세요. 이게 희생이에요. 이해돼요? 자, 나를 진짜 역겨우면 가시는데, 꽃을 뿌릴 테는데, 제 정성 무시하고 밟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도 가면 이별하죠. 이게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죽어도, 죽었는데 눈물을 안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안 흘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죽은 거하고 눈물을 흘린 거하고 말도 안 되죠. 그럼 역설이에요. 근데 눈물을 안 흘립니다 흘립니다 이렇게 하면 반어예요. 둘 다 다 돼요. 눈물을 죽으면 이별하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 이 반어로 볼 때는 죽어도 과장이죠? 그죠? 좀 과하게. 그런데 죽어도 하고 눈물 흘리는 거라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건 역설이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지 마세요. 이별인데, 이별의 정한인데, 그거를 수화는 뭐라고? 고체가 뭐가 돼요? 액체가 안 되고, 바로 기체가 되는 거죠. 이별을 하는데, 슬픔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잘 가세요. 하고 축복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승화예요. 자, 이 글자가 7자, 5자죠. 상음보는 세 덩어리. 끊어읽기. 상음보. 근데, 이게 민요풍이라고, 민요. 민속적 삼음보 자체가. 그런데 칠옥조라고 안 하고 왜? 아, 이건 칠옥조는 엔카초 뽕짝조에서 1번 율조랑 비슷한 거예요. 김소월이 김옥이란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 일제시대의 스승 하탭 김소월이 배웠어요. 현대시 교육을. 그러면 일제시대의 시현대시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 배우면서 일제풍으로 좀 배웠겠죠? 그래서 칠옥조예요. 이해됐나요? 제재는 중심, 주제 플러스 소재예요. 그러니까 진달래꽃이고. 당연히 민요니까 전통이고. 그 애상적은 뭐냐? 애달픈 상척이에요. 애달픈 상척. 상자가 상척.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해정서라고 합니다. 한해정서, 한. 이해됐어요? 그래서 민요시고, 자유롭게 썼는데 감정을 썼으니까 서정시. 경치를 쓰면 서경시인데. 됐어요? 자, 또 봅시다. 자, 그러니까 자, 이별의 슬픔이 있는데 인내하고 참아 복종하고 따라 극복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역겨우면 가세요 하고 체념한 거죠. 꽃 뿌려줄게요. 그죠? 나를 디디고 가세요. 나를 밟고 가세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죽어도 눈물 안 흘리고 축복으로 할게요. 끝까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이해됐나요? 자, 보시면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어요. 왜? 역겨우면 가세요. 그전엔 가지 마세요. 이별의 상황에서, 그죠? 사뿐히 지저밟고 가세요. 불가능한 상황.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반어적 표현도 있죠? 가지 마세요. 인종 있죠? 수미상관은 조, 제일 수는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수. 수, 꾸미, 꼬리미, 구미호할 때. 요쪽하고 여기하고 수비 쌍응, 수미 상관, 쌍으로 응답한다, 쌍으로 관련 있다.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쌍으로 합치면 요거랑 요거랑 안에 있는 것들의 마음이 일관된 마음으로 되어 있죠? 안정감 되면서 일관되게 느끼죠? 그러니까 정서가 요 안에 있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나오면 두 번 이상 하면 반복이 되면서 강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영전 약사는 뭐라고요? 지명, 구체적인 지명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김소의 고향. 영변이라는 곳의 약산. 그죠? 그러면 시각적은 뭐예요? 여기에 꽃이 있죠? 그런데 이 산 모양 자체는 볼 수가 있죠? 산액, 시각, 산도 시각적, 넓게 보면. 꽃도 시각적.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하나 보면, 주거도가 강조면 뭐라 그랬어요? 역설. 아니 눈물, 이거 봐라. 눈물을 아니 흘립니다. 이렇게 도치도 되세요. 죽어도 눈물을 안이 흘립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역설. 요거는 뭐라고요? 도치. 안이 흘린다, 흘린다. 이걸 강조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반어. 이해됐어요? 흘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흐를 거죠, 당연히. 그러면 반어. 죽어도를 강조하면 역설. 맞지? 자, 그러니까 죽음까지 강조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슬픔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슬프지만 겉으로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눈물 안 흘리겠습니다. 그랬죠? 슬프나, 여기는 뭐라고 역적으로? 이거 슬프래. 그러나 슬프지 않고 뭐예요? 축복을 하면서 잘 가세요.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승화. 이해됐나요? 요거는 뭐라고? 그러나도 쓰이고, 그러나, 그리고도 쓰이고, 그래요. 슬프나, 그러나, 슬프지 않다. 그럼 둘 다, 슬픈데 슬프지 않다. 그럼 둘 다 모순이죠? 그럼 이 A 부분이 잘해도 역설이죠? 이해됐나요? 지난날 거 다 했죠? 자, 두 번째. 봄길. 자, 봄인데, 봄은 시간이죠? 시간을, 길이라는 건 공간이죠? 봄으로 가는 길이 있나? 봄이다? 공간.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했네? 그럼 시간과 공간 사이에 누가 있어? 인간이 있으면 다 있네? 인간, 시간, 공간? 아닌가요? 똑같이 자유시에서 자유롭게 쓰고 특별한 형식으로. 자유시 반대는 정형시예요. 시조처럼. 서정시 반대는 서경시고. 경치를 중심으로 쓰고 이건 감정을 중심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건 순수시고, 순수하게. 자, 순수하게 봄에 대한 희망, 긍정, 의지를 쓴 거네. 그러니까 희망을 긍정하려면 단정적으로 딱 끊어서 얘기해야 되네, 감정을.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희망, 의지를 얘기하면 인간의 사랑과 희망, 이거 다 얘기해야 되네. 자, 구조 봅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스스로 길이 돼요.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아, 인간 있네, 사람.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 끝에 뭐라고? 끝나는 곳에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공간. 공간. 요거는 뭐라고? 인간. 그런데 공간, 인간이 있는 요 시간이 뭐라고? 시간이 봄. 맞나요? 자, 강물이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강물이 멈췄어. 그럼 시간 정지네요. 새들은 날아가서 봄 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하면 시간이 멈춘 거네요. 꽃잎이 흩어진다는 것은 꽃잎이 흩어진다. 꽃잎이 폈다. 그럼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그죠? 꽃잎이 흩어지면 꽃이 폈어야 되니까 봄, 여름, 가을 중에 하나겠네. 실제적으로는, 그지? 근데 그럴 것 같은, 그러면 이건 뭐라고? 꽃잎이 흩어지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럼 겨울이지, 겨울. 왜? 생각해봐, 봄, 여름, 가을은 꽃이 피잖아. 근데 흩어지고 절망된 상황은 겨울이지. 겨울이 끝났어. 그러면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스스로 사랑이 돼요. 이게 끝나는 곳, 뭐가? 길이 끝나는 곳, 사랑이 끝나는 곳. 그럼 길이 곧 사랑의 길이네. 이해됐나요? 끝나는 이 동일하잖아. 스스로 사랑이 돼요. 그럼 사랑은 길이네. 그래서 사랑의 길이네. 그 길이 뭐야? 봄길이네. 오케이. 그러면 봄길, 뭐라고? 사랑의 길. 봄은 사랑이네. 이해되세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사람이 있다. 그럼 이게 봄길이고 이 봄이 뭐라고요? 사랑의 시간. 봄이 사랑의 시간이네요. 그러면 사랑의 시간에는 뭐가 피어야 돼요? 꽃, 새, 강물. 뭐라고요? 강물은 흘러야 되고, 맞아요? 새는 날라야 되고, 꽃은 피어야 되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봄길을 보면, 그렇게 해놨네요. 길이 끝나는 곳, 끝나는 곳에 다시 길이 있다. 흐르다가 멈추고, 멈추는 건 흘러야죠. 돌아오지 않다가 날라 돌아와야죠. 그 다음에 흩어진 곳에서 다시 피어야죠. 그지?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길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걸어가야 되고, 그죠? 남아있는 사랑으로 끝없이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강물은 흐르고, 새는 날고, 꽃은 피고, 사람은 뭐라고요? 걷고. 나머지 5번이 답이겠네. 이해됐나요? 아, 이렇게 연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길이 끝나나 더 이상 길이 없죠. 그런데 거기로 다시 길을 만들어야죠. 희망은 자신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는데 길이 있다. 그럼 이것도 모순이죠.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길이 없어. 그런데 길이 있죠. 봄의 길이. 그러니까 없다고 했잖아. 끝났으니까 이게 길이 없는데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라고요? 모순이라고. 모순이니까 역설이라고. 자, 그러면 역설 뭐 나왔어요? 사뿐히 들여밟고 죽어도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역설. 듣나요? 자, 직접적으로 전달하면 자칫 공허하게 텅 빈 것처럼 될 것 같으니까 절망 속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을 찾아라. 봄을 찾아라. 라는 거네요.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대비를 하고 볼까요? 추상적인 생각, 관념이에요. 관념. 뭐라고요? 길, 사랑 이런 거. 길이 사랑이라며. 이 추상적인 상념, 관념을 뭘로 대치했어요? 봄으로. 그쵸? 구체적인 이미지로. 뭘로요? 강물, 새, 또 뭐 있죠? 강물, 새, 꽃. 이해됐나요? 단정적인 어조로 확신에 차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문장을 반복했대. 그러면 반복하면 리듬이 생겨요. 자, 역설적인 표현으로 주절을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게, 그죠? 봄길 보시면, 만물의 소생하는,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이 삶의 인생길이고 새로운,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찾아라.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믿음과 희망을 가지면 개척하라. 이게 뭐라고요? 개척하라? 걸어라. 걸어라가 뭐라고요? 꽃은 피고 새는 날고 강물은 흘러라.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 다음 개척하는, 미래를 개척하는 의미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딱 답 나오겠네요. 됐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희생하는? 그건 어디까지 나오나? 어디 나오나 이거는? 이게 산화공덕, 물을 깔아주는, 꽃을 깔아주는, 이렇게 나오는데,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 실천하는 의지를 가진, 걸어가라가 실천인데, 기꺼이 희생하는은 어디 나왔나 모르겠네. 그럼 봐봐, 기꺼이 희생하는 어느 구절에 나오냐?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어 사람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 아, 길이 되는 사람. 나를 밟고 가라는 거네. 맞아? 길은 사랑이고, 길은 사랑이고, 사랑이니까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 이건 꽃이 되지. 맞아요? 이 꽃. 그러니까 진달래꽃의 이 꽃과 이 길은 상통하는 거네. 같이 통하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희생의 의미가 되죠? 다 됐나요? 자, 3번. 자, 양반전. 이게 저는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렇게 박지원 박제가 실학자예요. 실학자. 알죠? 실학자 박지원이 이걸 쓰는데, 이게 소설을 쓰고 이거를
책임지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써주고 어? 하면서 재미있게 써놓은 소설 중에 하나가 양반전이야. 근데 본인도 실학자니까 양반이잖아. 그러면서 양반이 실학자니까 허례허식 그죠? 쓸데없이 이론에만 하는 실질적인 학문을 못하는 양반들을 비판하겠죠? 양반을 비판한다는 거죠? 등장인물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풍자, 빛고른을 비판. 풍자가 바로 그 비판적인 비판. 이제 언중육을 말 속에도 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양반들을 보면 구성부터 보면 구성. 자, 출발 단계, 발단, 전개, 절정, 절정, 툴, 툴 이렇게 나오고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온 거죠. 발단은 뭐라고요? 아, 자, 양반은 환자, 환곡이라고 해서 돈, 이렇게 곡식을 꺼와 가난해서 관청에. 근데 이 곡식을 꺼서 먹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꼬는 거랑 마찬가지야. 능력도 없는데 꺼먹는 거야. 갚지 못해서 이걸 못 받으면 옥에 갇혀. 그러면 아내는, 아내가 양반에 무능하다고, 너 무능하다고 뭐라고 하겠죠? 아내가? 그죠? 아. 그러면 부자가, 그럼 이거 부자는 평민이겠죠? 양반 신분을 사니까. 이거 관청 빚을 갚아주고, 네 신분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부자가, 그러면 평민들 중에서 부자들이 늘었다. 조선 후기라는 뜻이겠고, 평민 부자가 돈을 갚아줄 테니까 양반 신분을 파세요. 그랬더니, 군수는 양반 매매증서를 작성, 원래 그럼 신분을 사고 파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매매증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이런 신분을 많이 사고 팔았다는 거죠, 사람들끼리. 그죠? 자, 군수는 원님, 고울원님. 그러면서 군수가 부자에게 양반으로 지켜야 행동지침 이거다 하면서 이거 하라고 쫙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겠죠. 양반들이 쓸데없는 일 하고 막 필요없는 일 하면서. 그러니까 부자는 아, 나 이거 못 지키겠다고 양반 권리를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군수가 또 양반 권리를 작성을 해주는데 그걸 다 들으니까 부자가 이렇게 하는 놈은 도둑놈이지. 그래서 양반 되기를 거부하고. 흐름 알겠어요?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양반전이라니까 양반전에서 핵심은 누구예요? 일반적인 양반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지. 능력 없는. 그러면 군수하고 평민의 대화를 많이 하겠지. 군수하고 부자의 대화. 그래서 요 양반이 못 갚으니까 그래 내가 갚고 제가 양반할게요 하고 하면서 딱 양반 되려고 딱 하네요. 증서 사고 하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아 이거 말도 안 되니까 이런 걸 말도 있지 현실적으로 고쳐달라고 하면서 다시 또 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매매증서하고 두 번째 요 매매증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래야 도둑놈이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첫 번째 이 행동지침을 부자가 양반 권리가 너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는 양반의 단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꼭 지켜야 돼요. 단점. 여기는 뭐라고요? 양반의 극단적인 장점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도둑놈이다 라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자, 양반은 조금 보면 그러면 부자는 평민은 왜 양반이 되어 신분제 사회죠.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존경받는 양반이 있겠지만 평민은 아무리 부유해도 평민 그죠? 뭐라고? 존중받기 때문에 무시를 받기? 무슨 받기냐? 그거는 천대받는다. 천시, 천민. 그다음 양천제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양민과 천인, 양인과 천인, 양천제가 되는데 이 선량한 양자에서 이게 무반하고 문반으로 나누죠. 무술하는 무반하고 문장하는 문반.
그 이걸 양반이라고 그랬죠. 그 양천지에서 여기다가 양인 중에서 여기 평민이 또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천민이다. 이렇게 4계급으로 나중에 나뉘죠. 자, 부자에는 경전에게 맞는 신분 상승을 원하는 거지. 신분, 그죠? 신분을 올라가기로 원했다. 신분제. 근데 양반전에서의 풍자 비꼬는 것은 양반을 웃기게 만들어. 희화하.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폭로해가지고 그럼 도둑놈이다라는 거지. 장점 자체가. 양반이니까 공화 관념, 생각과 생산을 하나도 못하는, 생산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의식에 대한 무엇이라는 비판. 양반의 특권의식, 특별히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의식에 대한 비판. 풍자한다는 거죠. 풍자를 통해 양반의 뭐라고요? 횡포, 특권의식, 네 글자니까. 맞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 나오죠, 이렇게. 공허한 뭐 허례허식 예식이지 예식. 이거는 뭐라고? 권리를 남용하고 서민에게 횡포. 공허한 이건 뭐겠냐? 허례허식에 빠진 공허한 예식. 권리를 남용하고 그럼 권리 앞에네. 천대 신분 양반 무능력 도덕 관념 특권 허례허식. 부도덕 양반 천대신 무능 포기 관념 특권 공황 관념이네. 관념 관이 생각관 생각념이네. 관 생각관 생각념 관점 생각 관념 허례허시. 자, 여기서 보면 줄거리가 이렇게 나오네. 어떤 놈이 양반의 관악곡식을 이처럼 축냈느냐. 그러니까 놈이라고 욕하는 거는 어떤 놈의 양반이, 그러니까 이 놈은 어떤 사람 놈자자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놈자자 놀림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사람이 사람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욕으로 변한 건데. 관악곡식을 축냈냐. 그러니까 환자를 갑자기 골라야 사람이 이렇게 된 양반의 무능한 모습을 풍자하는 거지. 어떤 놈에도. 이해되세요? 아?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양반은 한, 양반, 그러면 양, 한 양, 반, 이런 것도 되는지.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그러면 놀리면서, 아, 한 양, 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푼어치도 안 되면서 양반이면, 뭐지? 한 푼어치도 안 된다는 거지. 책 읽기에 열중할 뿐 경제적으로 무능하지. 무능력한 양반 모습. 이렇게 허생전에도 그렇게 나와. 7년 동안 책만 읽는다고. 그래서 호구지책 남 여자가 뭐라고 하나도 못 벌었지. 그럼 어떻게 살았겠어? 양반의 아내가 뭔가 상 받을 상일이라도 해서 먹여 살렸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양반의 아내도 이렇게 비꼴 수 있는 거야. 관찰사는 그지? 어떤 놈이 이걸 안 못 갚았어 이렇게 하는 거고. 왜? 이 사람이 책임이 있어. 이 곡식을 계속. 꾸어졌다 받아내고 이렇게 할. 그죠? 그러면 무능한 양반이고 얘는 무능한 건 아니네. 자, 부자는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이니까. 도둑질이라는 건 양반이 하는 일은 그 평민 부자, 그지? 부당하게 마땅하지 않게 특권을 노린다는 거죠. 일도 안 하고 서민 거 수탈하고 뺏었고 수탈 괴롭히는, 그죠?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의 모습처럼 부패, 썩은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천대, 신분 똑같네. 정확하게 요 매매증사하고 요 매매증서는 시험 문제 하나 나오겠지. 그럴 때 심화에서 공부할 때 이것만 보고도 궁금한 것도 있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양반을 희화한 부분은 어디인가. 시험 문제 나오겠지. 그지? 양반의 부정한 면을 폭로했다 그랬어. 그지? 그럼 공황관념과 비생산적 특권과, 그지? 공황관념과 비생산적 특권은 다르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럼 어려운 문제는 나오겠지. 희화하는 웃긴 부분은 어딘가? 나오겠지. 맞아? 자, 이렇게 권리를 남용한 것을 가고 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지. 권리가 있는데 넘치게 하는 거랑 횡포 부리는 건 또 다르잖아. 맞아?
공화 이게 허례허식도 다르지. 허례허식과 비상장고가 공화학관념은 세 가지가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1, 2, 3을 구분해서 기억하면 훨씬 더 수준 있게 정리한 거지. 맞아? 자, 이 매매증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을 바꿔 갖고 쓰면 진짜 헷갈리겠지. 이해됐어요? 다 같은 물결 한다고 어렵게 되면 대비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양반이 어느 부분을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서민이 서술형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지? 자, 이게 책 읽기에만 그죠? 열중할 뿐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에서도 양반은 한 푼어치, 한 푼 두 푼 할 때 요 양반도 돈이 될 가능성이 크지? 응? 그럼 이것도 비꾼 거야, 이 사람도, 그지? 어떤 놈, 요것도, 그지? 곤란한 상황, 풍자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자, 이 신분제상에서 이게 부자는 경제력에 맞는 신분상승을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 이렇게. 이렇게 신분제.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존경받지만 평민은 천대받는다. 도둑놈, 양반 권리. 그럼 권리증을 매매한다는 거지. 그쵸? 행동 지침. 그럼 신분을 사고 판다는 거지. 자, 5개 가치로서 세 환자. 그러면, 자, 무능과 위선. 위선은 가짜 착한 척 하는 거야. 그럼 무능 따로, 위선 따로, 비생산성 따로, 허례허식 따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내면 어마어마한데, 1, 2, 3, 4니까 다섯 번째도 시험 문제 답 나오겠지? 양반의 공허한 관념과 특권의식. 관념과 특권의식은 나눠야 된다, 그랬지? 자, 이거 뭐라고? 18세기 조선 후기 같은데. 양반직 무허와 양반직 매매와 양반의 허례의식. 이거 뭐라? 무능. 양반의 뭐냐? 허례의식이 네 글자는? 매매. 맞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자, 풍자 소설하고 단편인데, 풍자는 단편인데 고전인데, 고전 소설. 됐어요? 양반 직이라는 게 뭐야? 직위. 직위. 양반 신분 이런 뜻이겠죠? 여기는 요 기꺼이 희생되는 사람이 꽃이라는 거. 그죠? 실천하는 건 걸어간다는 거. 개척한다, 실천한다. 요거를 맞춰야 되네. 그치? 맞아요? 그러면서 이 길이, 가는 길이 삶이 인생살이다. 그럼 이게 네 글자로 써라. 사음절로 써라. 이름절로 써라. 이렇게 되면. 삶, 인생살이. 이해됐어요? 음절은 글자수니까. 그렇게 낼 만합니다. 비슷한 문장을 반복, 어디 반복이야? 여기서. 이제 역설절은 알겠어. 끝나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문장이 뭐야? 길이 있다? 뭐가 있다? 있다, 있다, 있다는 두운 법칙? 아니, 가군? 근데 뭐 어떤 문장이 반복됐어? 아, 그거. 오, 그러면 그거는 명확하게 알아야죠. 리듬감. 그러면 가군으로 있다, 있다 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 확, 이게 어조는 말투거든, 분위기? 있다, 있다 하고 단정했다는 거야. 그게 확신적 채도야, 있다라고. 추상적 관념을 뭐를? 사랑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길이나 봄으로 표시했다는 거야. 자, 다음에 뭐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하면서 딱 봐야 되는 거고. 특별히 다른 거는 없죠. 그 의지와 긍정을 가지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단정적. 그럼 이 단정적이라는 요 말 자체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역설적 어디냐? 역설이 왜 그런지 설명해라. 그러면 역설이라, 그지? 그러면서 공화국가 될 수 있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걸 강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이. 죽어도는 역설이고, 아닌 눈물은 도치고, 요거는 반어고, 그리고 여기를 포인트를 중시하는지, 여기를 중시하는지, 요것도 설명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A 불 B 요거 자체가 역설이라는 것도 또 설명하는지 봐야 되고,
승화는 슬프나 그러나 슬프지 않고 축복한다 해서 한 단계 더 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약산 자체가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시각적이다. 요거 자체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안 나오다 요새 나오는 거네. 나머지는 흔하게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이별인지. 근데 진단받고 설명하니까 왜 이별이 정하는지 알겠죠? 더. 근데 이게 역겨워라는 것도 알겠죠? 근데 역겹지만 간다면 하고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요 정석, 체, 축, 희, 극 이거 외워야 돼요. 체념, 축복, 희생, 극복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요 이단원이 체념인지 이게 축복인지 희생인지 극복인지를 이게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내용상의 흐름으로. 이거는 축복인 걸 확실해 보이는데 여기에 사뿐히 지나면 불가능하니까 오 희생이래. 근데 밟지 말라는 것 같아. 가지 말라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건 뭐라고요? 가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요? 가정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내가 역겨워서 가신다면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음에 요 칠업조도 알겠죠? 일곱지 다섯자? 이거 끊어서 해봐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시 자, 나 보기가 역겨워 몇 글자예요? 응. 일곱자 가실 때는 오예요. 근데 읽을 때는 상응문은 나 보기가 끊고 역겨워 끊고 가실 때는 끊는 거예요. 상응문은 말 없이 끊고 고의번에 끊고 드리우리다야. 왜 그러냐면 나 보기가 이상하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 없이 고의번에 드리우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보기가 역겨우니까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맞죠? 성은고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해됐어요? 아 그렇게 사문보가 보면 이 칠호조를 전부 다 해서 세자, 네자, 다섯자가 됐죠? 아? 그래서 이렇게 사문보입니다. 근데 이게 한 줄이고 이게 두 줄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이게 세자, 네자, 다섯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칠업조 두 번을 했죠. 자, 다음에 애상적은 이게 애는 창자고 상은 상처인데 슬픈 거, 슬픈 거 A, 슬비 A, 불비 할 때 A, 불비 애자 A, 불비 할 때 애자 애 애상적 할 때 그죠? 상은 상처 됐어요? 그럼 다 됐나요? 반대. 여기는 역설만 설명했죠? 여기는 반어만 설명하고 갑자기 여기 역설 썼죠? 명확하게는 죽어도 하면 역설. 이거는 눈물 안 흘립니다. 해야 되지. 안 흘린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도치. 이건 반어. 세 개 다 하면 어떻게 수업해도 다 맞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